미리암 찬양대 찬양 너무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을 미리암의 그 소고장단에 맞춰가지고 찬양하던 그 힘찬 목소리,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까운 희성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지난 2008년도에 인도로 파송받은 임한종 선교사라고 합니다. 우리 신천교회 성도님들 뵙겠어 대단히 반갑고요. 저 같은 선호에 있었기 때문에 신천교회는 여러 번 왔었고 또 여러 가지 신천교회와는 제가 사연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신천교회와 무척 친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창학 목사님께서 제가 벵갈로에서 이렇게 그 선교 수습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그때 벵갈로를 방문하셨어요. 우리 남성현 목사님 사역을 격려하시면서 인도에 오셨는데 그때 우리 교단에 속한 선교사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얼마나 정성껏 섬겨주셨던지 지금도 그 기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사모님께서 그 부채에다가 동양화를 그려서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그건 지금도 저희 집에 가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인 조동촌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은 선지동산에서 공부할 때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믿음의 동역자로서 또 사역의 동역자로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고요. 또 우리 남성현 목사님은 제가 인도에서 수습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에 저희 훈련을 총 담당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으로부터 인도 생활에 관한 것, 또 사역에 관한 것, 또 인도 교회사와 선교 역사 이런 것들을 참 세부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남성현 목사님은 제 인도의 스승과도 같은, 나이는 비록 저보다 어리지만 정말 훌륭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신천교회가 낯설지 않고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선교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준비해온 동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나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되기를.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의 사역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남인도 벵갈로르에서 수습 훈련을 마치고요, 이제 북인도 찬디가르라고 하는 큰 도시 옆에 이 판치쿨라라고 하는 작은 소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을 사역지로 정하고 지난 작년 2월 달에 사역지 이동을 했습니다. 사실 40대 중반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사역지를 개척해서 이동한다고 하는 것, 특별히 북인도는 남인도와는 달리 영어만으로는 사역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힌디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힌디어를 새로 배워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도전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저희 부부가 그곳에서 힌디어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힌디어가 참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저에게 다른 언어보다도 힌디어를 잘 배울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힌디어를 공부할 때 참 재미가 있었고, 또 특별히 그 저희 사역지가 1시간 정도 저희 집에서 떨어져 있고요, 또 아이들 학교도 한 4시간 반 정도 이렇게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델리까지 오가는 길도 한 6, 7시간씩 차를 타고 가야 되고, 근데 그 길을 다니면서 힌디 문법, 또 힌디 회화, 그리고 힌디 성경, 이걸 MP3로 만들어가지고 수십 번 반복해서 계속 들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보다 훨씬 빨리 힌디어로 대화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어려운 단어를 쓰거나 어려운 표현이 나오면 사실 알아듣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힌디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한 영어에도 불구하고 이 영어와 힌디어를 섞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아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일하게 하시는, 모든 언어가 다 소통되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단어 하나만 얘기해도 그분들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자기 능력, 자기 어떤 역량 이거 가지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역사하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저는 인도에서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판치쿨라에서 약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저희 사역지가 있습니다. 빠띠알라라고 하는, 그 아까 슬럼 학교 보셨죠? 그 슬럼 학교가 있는 것이 저희 사역지고요. 또 그 사역지 가는 도중에 한 절반 정도 거리에 있는데 바누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그리고 힐송스쿨 그 음악교실 뮤직클래스 사역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틈틈이 여러분 골든템플 혹시 TV에서 보셨습니까? 자주 나오는데 인도의 그 골든템플이 있는 암리사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 라자산시 교회, 그리고 또 히말라야 그 산맥 쪽에 있는 우타르칸드라든지 히마찰 프라데시 이런 지역의 작은 그 산골 교회들을 저희들이 방문하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역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북인도의 경우에는 지금 BJP라고 하는 힌두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더 사역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원래 북인도 지역이 복음화가 남인도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남인도는 5%, 10% 기독교인이 있는 주들이 많이 있는데요, 북인도 같은 경우에는 1%를 넘는 주가 드뭅니다. 특별히 북인도의 많은 주에서 약 2만 개 마을에 교회가 아직도 존재하지 않고요, 대부분의 주들이 그 RSS라든지 또 힌두 극우단체들이 기독교와 또 무슬림 세력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적대감을 가지고 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사역과 여러 사역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지금 북인도의 오리사라든지 차티스가르, 또 자르칸드,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그 가까운 곳의 펀잡 지역, 이런 지역들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마 얼마나 막 1년마다 많이 세워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지역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마치 우리나라가 1905년을 기점으로 이 복음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폭발 직전에 있는 일종의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임계점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불씨만 당기면 바로 그냥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북인도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북인도는 제가 아까 처음에 동영상에서도 보여드렸죠. 지금 추수꾼을 기다리고 있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그런 곳이 바로 북인도입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이 바누르 지역 역시도 계속해서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고 있는데요, 기적적인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보신 영상 가운데에서 재봉교실이 열리고 있는 빠똥 마을이 있죠. 이 마을에는 약 1500여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크리스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뿌라반 목사가 이제 제 그곳의 동역자인데요, 뿌라반 목사와 함께 그 마을을 방문했을 때에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뿌르빈다르 목사 밑에서 성경을 공부한 이 뿌라반 목사 밑에서 성경을 공부한 이 뻐르빈다르라고 하는 형제를 그 마을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주민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곳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재봉교실과 방과후 학교였습니다. 지금 현재 미싱 7대, 이 재봉틀 7대 가지고 재봉교실이 성공적으로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고, 방과후 학교도 지금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 뻐르빈다르 형제가 직접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봉틀을 전달하고 그 개원 예배를 드리던 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젊은 여자분이 제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옆구리를 짚으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이 그 자기 신장에 있는 돌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밤에든 낮에는 잠을 잘 수가 없고 정말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힘들다, 이거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뿌라반 목사와 함께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어깨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른 때는 사실 인도 교회 방문할 때마다 늘 병자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신유의 은사를 받은 적도 없고 기도로 병을 고쳐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재봉교실 점검하기 위해 그 마을에 갔는데요, 그 재봉교실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분이 저를 알아보고 막 앞으로 달려와요. 그러면서 아주 환한 얼굴로 자기 병이 이제 다 나았대요. 그날 이후로 이게 통증이 싹 사라졌는데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담석이 하나도 안 남고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분을 비롯해서 그 16명의 학생들 중에서 5명이 6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오토릭샤라고 하는 그 세 발 달린 그 차가 있죠. 인도의 조그마한 차. 그걸 보내서 이제 그분들을 실어 오고 있는데요. 그 자녀들까지 지금 그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부터는 그 마을에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 능력도 없고 실제로 병을 고쳐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을의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가서 제 가진 적은 능력으로, 제 가진 적은 힘으로 그분들에게 빚진 자로서 내가 빚을 갚는 것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파티알라에는 우타르프라데시 이주민들로 구성된 아주 대규모 슬럼이 있습니다. 그 슬럼에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슬럼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사실 말이 학교지 그냥 공터에 천막 하나 쳐놓고 아이들 모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책걸상도 의자도 없고 뭐 변변한 교육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는 그 주민들에게 가장 큰 희망의 대상입니다. 그 슬럼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학교라고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힌디도 펀자비도 영어도 전혀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뭐 가정을 이루어도 여전히 그 자기 아버지들이 하던 그 쓰레기 줍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노동일을 하고 그 집의 하인으로 일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를 시작한다고 저희들이 거기 찾아갔을 때에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우리를 반가워하고 또 그곳에서 빨리 학교를 열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9월부터 학교를 시작하기로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그 소식을 그곳에 살고 있는 의사들 그리고 시크 교도들 이런 분들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우리도 그 일을 함께 하고 싶다.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왔어요. 그 좋다. 해서 이 학교를 개원하는 날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약품들을 쫙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메디컬 캠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 또 뭐 각 유지들이 그 개원식에 학교 개교식에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북인도에서 이슬람 사역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외국인이 관련돼 있거나 또 선교사가 개입돼 있다고 할 때는 곧바로 이 경찰에서 선교사를 24시간 이내 인도를 떠나도록 추방하는 명령을 내리고 학교를 폐쇄 조치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경찰이든 RSS 뭐 단체든 어떤 곳에서도 거기에 시비를 걸지 못하고 학교가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찬양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또 학교 과정 중에는 할 수 없지만 과정이 끝나고 나서 토요일 날 오후에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시죠.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에 이방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성전 건축을 도우시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도 그 일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이 방패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슬럼 학교를 오픈하고 시작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에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힘있게 진행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저희가 파티알라의 또 하나의 대규모 슬럼 지역인 럭그리바자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두 번째 슬럼 학교를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학교를 열어달라 하고 땅을 제공해 주신 분도 있고요. 또 마을 청년들과 지역 유지들이 계속 저희한테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빨리 학교를 열어달라. 우리 아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첫 번째 슬럼 그 학교를 우리가 나무로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입혀서 이렇게 지었는데 북인도에는 그 히말라야에서 불어오는 루라고 하는 그 태풍 비슷한 돌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특히 4월부터 시작해서 한 8월까지 이 루가 수시로 부는데요. 해질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아주 뭐 태풍처럼 무서운 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루가 불면서 그곳의 천막이 계속 넘어지고 부서지고 해가지고 네 번을 다시 세웠는데 네 번 다 부서져가지고 이제 방학하기 한 2주 전부터는 애들이 그냥 나무 아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는 나무로 세워서는 안 되겠다. 철제로 튼튼하게 기초를 하고 철제로 세우고 그곳의 천막을 두꺼운 천막으로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두 번째 학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 하는 사실을 저희는 이번에 제자 훈련을 진행하면서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시작해서 약 20명의 훈련생들을 모집해서 3개월 합숙 훈련 과정의 제자 훈련을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아카시 목사, 이제 파티알라의 제 동역자입니다. 아카시 목사와 제가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많은 돕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찬디가르의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루디아나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인도 현지 목사님들 한 5분,
이렇게 해서 아주 훌륭한 이게 티칭 스텝이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인도에서 보기 드문 그런 알찬 그런 훈련과 강의가 이루어졌고요.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3주간은 그 인도의 가장 낙후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시골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울리치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전도 여행은 이 아카시 목사의 고향 마을인 이 우타르프라데시 지역의 이타와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이 이타와 지역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60년대 비슷한 분위기예요. 소똥과 흙을 이렇게 이겨서 집을 짓고 초가 볏집을 위에다 쌓은 초가집들. 우리나라 70년대 마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전기가 하루에 3시간 정도씩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요. 가전제품이라고는 집집마다 하나도 없습니다. TV든 냉장고든 세탁기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전통 방식 그대로 자연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니까 그 마을 공터라든지 막 집 앞으로 이 공작대들이 있죠. 공작. 우리나라 공작 보기 힘들죠. 동물원에 가야 보는데 이 공작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막 그 꼬리를 탁 이렇게 펴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뭐 토끼, 쪽제비 이런 것들이 막 다 함께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놉니다. 그런데도 그걸 잡아먹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거죠. 그곳에서 결혼 주례도 하고 집회도 인도하고 또 집집마다 신방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은혜 받고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 아카시 목사 부모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들의 사연이었는데 이 아카시 목사의 아버지인 이름이 엘리야 마시입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에서 차로 약 3시간 거리 떨어진 한 마을 출신인데요. 아주 유복한 힌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뭐 대학 교육까지 다 공부를 다 마치고 남인도의 그 유명한 도시 하이데라바드에 가서 거기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현지 전도자죠.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자기의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고향에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가족들 앞에서 나는 지금부터 힌두가 아니라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 엘리야 마시 그 목사님을 얼마나 두들겨 팼던지 거의 그냥 몸에 불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두들겨 맞고 또 동네 사람들도 아무도 상대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이분이 걸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아카시 목사의 고향인 고리강가라고 하는 그 마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낮에는 일을 하면서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곳에서 결혼하고 그 사모님과 사이에 9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열심히 전도를 해서 그 마을 주민의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인근 20여 개 자연부락에 복음을 전해서 14개의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들이 아주 힘있게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약 750명의 성인 크리스찬들과 많은 어린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 기적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 엘리야 마시 목사님은 작년에 돌아가셨고요. 지금 그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아까 여러분 동영상에서 보셨죠? 93세 할머니 이 비즈라니 사모님입니다. 그런데 이 비즈라니 사모님의 막내 아들이 몇 살이냐면 26살이에요. 박싱이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대충 계산을 해보십시오. 이분이 몇 살 때 아이를 낳았는가? 67세에 막내 아이를 낳았어요. 그 남편인 엘리야 마시 목사님이 73살입니다. 그것도 병원에 가지 않고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네에 큰 잔치가 벌어지고 이건 도대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낳은 아들 박싱이요 이번에 제자훈련에 우리 함께 참여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받고 또 열정적으로 헌신을 했는지
예, 아울리치 프로그램 중에 제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일주일만 인도를 하고 그 뒤로 이 박신영제가 이어받아서 했는데요. 제가 할 때보다도 훨씬 더 파워풀하게 마을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신방을 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병자를 고치는 역사도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67세의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나라 기록을 찾아보니까 작년에 55세 된 아주머니가 시험관하기로 임신을 해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 기록을 보니까 역시 인도가 뭔가 하여튼 특별한 나라예요. 인도 그 같은 주에 우타르프라데시의 무자빠르 나가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할머니가 70세에 제왕절개로 쌍둥이 아이를 출산했다. 2008년도에 그 기록이 있어요. 아마 그 전에는 이 엘리야마시 목사님의 사모님인 이 비즈라니 이 사모님이 만약 기네스 협회가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기네스 공인 기록으로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승이라고 하는 형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줄 누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젊은이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67세 할머니의 태도 열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표현 가운데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쳐두고라도 우리는 엄청난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까? 또 가족과 스승, 선후배, 또 친구들에게 우리는 큰 빚을 졌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날 내가 존재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에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삶 속에 행복의 진정한 가치가 있고 인생을 의미 있게 해주는 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빚진 자 의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바울사도가 자신을 가리켜서 빚진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핍박자요 살인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면 이를 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끼를 품고 기독교인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핍박자였던 그가 사도가 되었고 도끼를 품었던 그가 사랑을 품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을 때, 그때에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나를 선택해 주시는 해,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해, 하나님을 알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해,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시는 해.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너무나 큰 은혜는 잴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그 공기의 고마움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루만 물을 마시지 않아도 죽는 우리가 그 물의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멸시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듣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의 땀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믿은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선택을 잘해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가리켜서 빚을 갚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것은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고국을 떠나고요, 가족을 떠나서 낯설고 물설은 땅에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세계 열방 구석구석 그 불편하고 힘든 곳에, 무덥고 불결한 곳에 들어가 살면서도 오직 내가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갚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불편함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빵을 나누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합니다. 때로는 속임을 당하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땀과 수고가 물거품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에 비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그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들이 내가 받은 그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의 경험을 경험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 또한 빚진 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의 빚을 갚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섬기고 일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희는 매일 벌들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아내와 제가 여러 차례 벌에 쏘였고 지금도 한 대여섯 군데 벌 쏘인 흔적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병원에까지 다녀와야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이 벌을 피하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꼬리뼈가 다쳐서 지금도 그 통증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집 세탁기가 이제 베란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세탁기에 세제 향기를 맡고 계속해서 벌들이 몰려듭니다. 세탁기를 열 때마다 그 속에서 벌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빨래를 하고 넣는 일을 제가 이제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아내가 벌에 쏘여가지고 이제 부어오르니까 거기에 제가 된장을 발라주면서 문득 한국에서 그 한의사 선생님이 하던 말이 생각나요. 저와 같이 친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봉침을 한번 맞아봐라, 그 봉침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해가지고 그 봉침이 의사만 있으면 아주 싼 가격에 맞을 수 있도록 저에게 소개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플 것 같아가지고 그때 포기하고 안 맞았는데 그 아내에게 그 귀한 봉침을 여기 인도에서 공짜로 맡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면 앞으로 당신이 평생 동안 거기 베란다에 나가서 빨래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사도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진 그 엄청난 빚을 로마 사람들에게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한 번도 로마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오늘날의 뉴욕과 같은 당시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바울사도의 마음이 설레고 기뻤겠습니까. 바울사도는 그들에게 하루바삐 가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바울사도가 어떻게 그 빚을 갚고자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마음속에 늘 그 땅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땅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땅끝을 향한 소원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늘 로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이 바울 사도의 땅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곳을 소원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8년도에 선교사로 파송받으면서 인도를 저의 땅끝으로 선포했습니다. 세계 미전도 종족의 3분의 1이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마음들을 혼미케 하는 뉴에이지 사상과 문화의 본산지가 바로 인도 땅입니다. 12억이 넘는 이들이 힌두와 무슬림 그리고 토속 종교에 매여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대한 벽과 같은 이 카스트 제도의 그늘에 신음하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들의 절규가 지금도 들려오고 있는 곳 땅, 그곳이 바로 인도입니다. 그곳이 저의 땅끝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형편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사랑의 빚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의 땅끝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도뿐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땅끝을 향한 소원은 내가 꼭 거기 가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사도 시대에는 거기 가야만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지구촌 시대예요.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늘 그곳의 소식들을 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 친구도 여러분의 땅끝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땅끝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바울사도는 그 소원을 품고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도 땅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간 것이죠. 따라서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거든 좋은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형편, 내 방법,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세요. 땅끝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가진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맡겨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곳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그토록 가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가지고 어떤 관광이나 또는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본래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세운 교회들이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한 번도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곳의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하루라도 빨리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얼마나 우리 기독교 복음의 정수가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도리가 체계적으로 설득력 있게 완벽하게 잘 펼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를 향한 바울사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그대로 거기에 녹아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신령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하는 분명한 목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를 로마로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품은 소원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목적, 일하는 목적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꿈꾸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 땅끝을 향한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 땅끝을 향한 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소원이
그 소원의 목적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땅끝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어야 할 때입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천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빚진 자의 간절함이, 빚진 자의 초조함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땅끝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향한 분명한 소원 그리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물이 고이는 그 땅에 우리의 눈물도 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 땅에 우리도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열방을 향해서 행진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신천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